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로블록스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블록스를 개발을 할 때 야외에서 같이 소셜 활동을 하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팔기도 하고요. 같이 어울리고 이거를 똑같이 가상에서도 해보자, 그런 컨셉으로 로블록스를 개발했고요. 메타버스에 어떤 요소가 있냐,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아바타가 있겠죠. 친구들과 같이 체험하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작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성숙된 시민의식과 사회의 규칙,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버튼 한 번만 눌러도 바로 다른 공간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빌딩 블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페이스북 관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상현실 들어가면 자기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텔레포팅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폰으로도 접속할 수도 있고, 오큘러스도 PC로도 접속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고요. 내추럴 인터페이스, 이 부분은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게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용성 측면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라이즌 홈, 이거는 자기의 방이에요. 여기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월드는 더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주얼 코딩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월드를 인터랙티브하게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워크룸, 이거는 기업용입니다. 회의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이 된 거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가상 경험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AR 콘텐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라든가 정보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자한테 알려야지 건전한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MS 같은 경우는 개발 쪽이 강하기 때문에 피지컬 월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버티컬하게 기술 스택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API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클라우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게 목표이고요. 센서부터 IoT, 디지털 트윈스, 데이터 분석 인텔리전스, 하드웨어 개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재밌는 게 팀즈를 메타버스 대표 앱으로 밀려고 하는 거예요. MS가 바라보는 메타버스의 뉴 인터넷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똑같이 스페이스에서 하자, 2차원 인터넷을 3차원으로 바꿔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나이언틱에서 리얼월드 메타버스라고 비전을 갖고 있고요. 나이언틱이 AR SDK를 발표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플래닛 스케일을 말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AR 맵으로 만들자,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누구든지 항상 AR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포켓몬고 스타일의 게임도 만들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생태계를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모두 가상으로 대체되냐, 이건 아닐 거거든요. 메타버스와 현실이 공존하는 형태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라이즈 또는 버츄얼라이즈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각종 정보가 쌓이고 분석이 되고 미래까지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지능화가 앞으로 더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분한테는 기회가 될 거고, 전통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술을 좋은 쪽으로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